유아. 유아. 오늘 저희는 이제 철학관을 What? 왔습니다. 네. 왔습니다. 저희가 이제 저희 셋의 밴드 궁합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봤어요. 아, 저희 인천에 저희가 이제 음악을 하는 팀인데 저 신년맞이 저희 세 명의 이제 궁합 같은 걸 한번 보고 싶어서. 1인 참 써나? 아, 네, 저희 이진석입니다. 네, 아주 좋습니다. 33명입니다. 자, 승천객이라고 아주 좋은 팩스,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. 금을 해가 고집은 좀 있겠습니다. 고집은 좀 있겠습니다. 고집은 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내가 널 질질해. 여자 남편을 주눅들게 한 염려가 있다. 뭐라고? 여자는 남편을 주눅들게 한 염려가 있다. 아. 그러니까 기세가 세다는 거. 네. 그, 나 생각해보면, 그래. 불이 필요하네요. 불이잖아, 병은. 알았죠? 그쵸, 제가 많이 의지하는 편이에요. 예, 여기가 괜찮아요. 여기가. 예, 자기하고는 궁합이 맞아요. 불이 필요한데. 오히려 파산할 건데, 이제 헤어질 룸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. 고집이 있거든요. 고집이 있거든요. 고집이 있거든요. 저도, 네, 맞습니다. 일적으로 잘 맞아요. 예, 일적으로는 그래도 헤어질 룸이 있으니까 조심하고. 이렇게 내가 내다 강해요. 이 자존심을 벗고 보면 바쁘고 없다. 알았죠? 이야. 맞네. 그래, 갖고 없으니까 그걸 조심하지요. 그래서 시인이 형 얘기할 때 항상 앞에 칭찬을 붙이고 시작하잖아. 자존심을 살려주면 얼마든지 다른 거 다 참아요. 자존심만 어른이마 그거는 이제 나하고 니하고는 인연이 다 있네, 해요. 맞아요, 맞아요. 칼같이 끊어내더라고요. 네, 칼같이 끊어냅니다. 알았죠? 네. 근데 그게 이제 문제지. 놀리면 안 되겠네. 네. 수에 창고는 있어. 간에 창고는 있어. 내 거는 할 수 있어. 네. 내 거로 최고는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남은 직장은 잘 뭔가. 네. 그런 사주. 아니, 나는 니한테 붙어 있어야 돈이 되네. 야, 그럼 니가 커피 장사를 해라. 그런데 네가 카페를 차려. 그래. 문설입니다. 문, 그 다음이야. 말씀 설자입니다. 아주 74세가 돼야 좋다는 거는. 근데 되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답니다. 잘해야죠. 화생토하고 좋네. 둘이가 사이가. 아, 저. 네. 나 그게 겉도는 것 같지? 상자목이라. 그럼 목생화 화생토 일대. 자주가 여섯 열을가 자주가 여섯 열을 그래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야. 자주가 그렇게 해가 돌아간다. 사실 일을 오래 했지만 예. 사실 이 정도의 멤버들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. 예. 이렇게 잘 만난. 예, 그런데 이어가지고 중간에 있어. 우리는 놔두면 잘 못해요. 요래들이. 예.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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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이 중간에 하나 있어가지고 여섯 꿈틀을 줘요. 결혼 같은 거는 할 수는 있나요? 제가 있으니까 하죠. 여자가 둘이면 있는데. 오! 못 맞췄지로! 자기 좀 빠른 편이거든. 얘는 있는 심사숙고 편이거든. 이 사람은 절대 믿지 말아요. 느려. 무슨 말인지 알죠? 네. 느리고 느리고 느리기 때문에 완벽한 건 돼. 하나는 그 이제 말하는 시작을 못 해. 아. 네. 시작이 약하단 말입니다. 시작 운이 자기가 빨라요. 저는 약간 이도저도 아니에요. 예. 잘 봤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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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저희 사주 보고 왔습니다. 오늘 사주 보신 소감 이야기해 주시죠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음악을 하고 있지만 더 으쌰으쌰 해서 셋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뭐 궁합이 좋았죠? 맞아요. 좋았죠. 좋은 표현으로 네. 나왔죠. 다행히도. 다행히.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꿀잼이었습니다. 꿀잼. 어쨌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유바.